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기에다가 제가 멋대로 금색깔 라카치를 했는데 약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흰색과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막 했어요. 그리고 안에 침봉, 그리고 사각으로 지금 투명 테이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위에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꽃을 뭘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혹시나 저는 안에 넣었다가 이 침봉의 무게에 비해서 꽃을 많이 넣었을 때 혹시나 이렇게 뉘어질까봐 그런 모든 것을 보완하고자 테이핑 했어요. 자, 그러면 물을 넣고 시작을 해볼까요? 물은 항상 말하지만 가득 넣어주셔야 돼요. 물의 양이 조금 모자라서 다 하고 좀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짓똥나무인데요. 짓똥나무인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짓똥나무라는 꽃나무인데요. 위에 몽우리가 되어 있는 꽃이 피기 전에 이 짓똥나무를 같이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를 제가 나뭇가지를 먼저 사용하는 거는 워낙 더 두껍고 단단한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꽂을 때 꽂을 자리가 없거나 힘들 수 있어서 먼저 꽂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먼저 꽂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를 먼저 꽂아줘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라인을 잡았어요. 있는 나뭇가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너무 지저분한 이파리만 제거를 했는데, 오늘은 꽃들과 같이 사는 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풍부하게 잎 소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꽃들이 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가지들을 좀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꽃을 넣으면서 또 지저분해 보이는 꽃 그 잎사귀는 조금씩 제거를 같이 해줄 것 같아요. 여기에 작약 이제 필 것 같긴 한데 하얀 작약 넣어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작약 3가지만 넣었고요. 여기 옆에 하노이 라넌큘러스 활짝 폈다. 하노이 라넌큘러스입니다. 얘를 넣어볼게요. 오늘 프론트 앞쪽,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쪽이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어느 정도만 가리는 스타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양사방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사방형이 아니라고 해서 한쪽 면이 완전 벽면 같은 느낌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절해가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기랑 가깝게 여기 보이시죠? 라노큘러스 최대한 화기랑 가깝게 제가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안으로 깊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꽃들과 이어주는 역할이 이 라노큘러스가 해주는 겁니다. 화기와 너무 떨어지게 위로 올려버리면은 그 공간이 남아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어색하고
이 화기 전체의 모든 게 끝났을 때 전체의 그림으로 봐줘야 되는데 약간 그쪽에 어두운 그늘에 그 줄이 생기는 듯한 느낌으로 꽃과 화기가 따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화기의 끝부분에 꽃이 닿여서 그 부분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아요. 뒤에는 한올 이렇게 하나 꽂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이쁜 웨딩드레스 장미입니다. 오늘 웨딩드레스를 많이 넣으려고요. 라인이 얇고 길쭉길쭉하니 줄기가 보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이 웨딩드레스 장미가. 그래서 좀 라인도 보이게끔 그냥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웨딩드레스를 넣고 한 줄기만 있는 거, 그리고 두 줄기로 붙어 있는 애를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 정도의 꽃이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이 사이가 아니더라도 좀더긴 라인으로 이 가까운 곳에 각도는 달라도 되지만 다른 라인, 예를 들면 이렇게 처지는 라인이든 이 사이에 들어가든 라인이든 상관없이 조금 더 채워주면은 그게 밸런스 있도록 더 자연스럽게 눈이 즐겁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했고요. 여기에다가 프록스 흰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상사화. 상사원은 앞쪽에 안 넣을 거고요. 옆쪽에 빈 공간에 하얀 게 들어갔으면 하는 곳에다가 넣어줄게요. 지금 오늘은 웨딩드레스 장미가 조금 도드라지고 싶기 때문에 다른 꽃들은 약간 받쳐주는 역할, 보조 역할 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헬레보루스. 좀더 위로 과감하게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프론트가 앞쪽이 프론트로 제가 집중해서 하는 꽃이기 때문에 뒤에는 너무 단순하게 가지만 않도록 남아있는 좀큰 꽃들을 사용을 해서 메꿔줍니다. 이 정도로 하면 앞에서 보이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아그리스. 아, 이베리스. 아그리스. 아그리스 어디서 나온 거지? 아그리스? 이베리스입니다. 이베리스 라인을 예쁘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밑에 있는 잎사귀는 많이 너무 민둥숭이로 만들지는 않아도 되지만 좀 가볍게 잘라주세요. 지금 헬레보루스 이런 데다가 조금 더 넣었고 밑에 좀 떨어지는 라인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베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곳곳에 흰 색깔이 약간씩만 이렇게 양 사이드. 이 지금 웨딩드레스가 조금 더 계속 도드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를 저는 주얼리 클레마티스 준비했거든요. 너나 마나 상관이 없지만, 아, 이거랑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는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세 개를 꼭 넣으려고요. 이유 없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근데 오늘 아니면 못쓸것 같아서 그냥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얼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는 길게 안 쓸 거고요. 그냥 얼굴 예쁘게 폈으니까 그게 좀 도드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주얼리 보이시나요? 여기 하나, 요 밑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좀 짧게. 오늘 여러분 일기 패스입니다. 초집중에 이야기 혼자 하고 있는데 배터리 나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선 근데 여기에만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 그 뭐지? 침봉꽂이나 이런 거는 저는 저도 모르게 엄청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온 세상에 이 화기만 보여. 온 세상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이 이게 꽃하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명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내 할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 이렇게 선물로 준 아이까지 다 넣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라인들 만드는 거 그리고 안에 깊게 들어가야 이쪽에 면들이 다 보이니까 꼭 이렇게 플로우를 생각하셔서 흐름을 생각하면서 꽃을 꽂으셔야 합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 상관없이 플로우, 흐름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해주셔야 더 예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라인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거기서도 플로우, 흐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장맛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더위 같이 꽃을 보면서 잘 이겨내봐요. 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달려 보입시다.